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김능구와 장성철의 직언즉설. 우리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주 뵈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개편할 때는 장 소장을 좀 자주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엊그제 없고 온 것 같은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시작 전에 약간 들어보니까. 네. 지금 다음 주에 국힘이 난리가 난다면서요.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제부터 계속 여의도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소문인데. 예. 김기현 당대표가 다음 주에 초에는 당대표직 사퇴할 것이다. 그래서 비대위로 간다. 뭐, 그리고 이철규, 뭐, 장재원 이 두 분이 아주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윤핵관들도 다 치우고 김기현 대표도 치우고 해가지고 지도체제를 새롭게 리셋하려고 한다. 아. 일설엔 이래요. 뭐, 그래서 비대위는 이제 당대표가 그만두면 당연직으로 원내대표가 잠깐 비대위원장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는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원희룡 장관을 긴급 투입해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야. 라는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그냥 여권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늘 외국 가셨잖아요. 예. 토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토요일 날 돌아오시게 되면, 이제 요거부터 좀 정리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만나, 근데, 만나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장재원 의원이, 예를 들면은, 뭐, 30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90대. 예? 90대. 90대. 버스 90대. 요즘,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단풍철이잖아요. 한철인데, 10대도 어렵대요. 10대도. 네. 근데 90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의 대선 출정식에 부관갈 정도로. 뭐, 그거를 90대 몇 명, 4,600 몇 명인가? 근데 뭐 승용차도 많이 가가지고요. 네. 5,000명이 넘는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가지 마라. 네. 뭐 이런, 이런. 알량한 정치 생명 유지하려고 네. 내가 뭐 지역구를 떠나겠습니까? 서울 안 갑니다. 장재훈 의원의 그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왕조시대라면 반역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항명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역.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립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받았을 때. 이게. 근데 험지 출마로 놓으면서 어쨌든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야기에 나오니까 바로 받아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몰랐을까요? 그게 대통령 뜻이라는 거를 어떻게 전개해 드리라 보십니까?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아, 피바람이. 네. 김기현 당대표 그만두고 윤핵관들 싹 정리가 되고 결국에는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버티는 거잖아요. 예. 나는 나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도권에 가거나 불출마를 하냐. 나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은 버티겠지만 결국에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장재원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자 중진들 영남의 다선들 수도권에 가서 험지에 출마해서 뭐 내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줘 너희들부터 선당우사해 솔선수범해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장재원 의원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다른 중진 의원들도 봐라 장재원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아무도 이렇게 솔선수범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불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뭐 장재원 의원이 수도권 어디 출마하겠어요. 그래서 불출마하는 것이 정치적인 명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른 시간 올해 안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 안 해요? 올해 안 해요. 올해 안 해요? 네. 저는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빠를까요? 네. 아니 이제 또 예산 심사도 있어가지고 예산 좀 챙겨야 될 게 있잖아요. 뭐 그거하고 저는 윤 대통령의 성정상 네. 이걸 오래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돌아오고 나면은 속전속결로 정리해야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김기현 당대표 좀 정리해서 비대위 체제 구성할 때쯤 해서 그냥 타이밍 맞춰가지고 자 우리 장재원 의원도 이제 선당우사 정신 발휘에 이런 식의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과의 관계 속에서 맞아요. 권력의 중심에 왔지. 그렇죠. 자기가 정치 세력화를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권력을 만들어내고 행거는 아니다는
엄중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까지 예를 들면은 당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다면은 그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것과 같이 그 벌어질 수밖에 없다. 출구 전략에 지금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용하는 혁신위원장은 잘못하면은 지금 이제 끝났죠. 혁신위가 네. 제대로 혁신위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 장애물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변화를 요청을 하는 것들이 혁신위가 월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혁신이라는 게 정말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변화를 이끌어내라. 근데 대통령은 그대로 두고 그냥 당의 영남 중진들 몇 명만 이렇게 수도권 출마 이런 요구만 지금 한 12일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용산의 뜻에 맞는 그런 혁신이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 더 잘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일단은 저는 이뇨한 혁신이는 용산의 용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처음에 예측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비대위가 들어서고 또 김기현 당대표 그만둬버리게 되면 혁신위는 그날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비대위 들어왔는데 뭐 혁신위가 그렇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참 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비대위원회다.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서 버티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버티던 김기현 대표가 지금 4주 초에 사퇴한다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김기현 당 대표는 오늘 기자들이 뭐 다음 주에 뭐 사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 뭐 저희 당 지도부가 잘 준비해가지고 총선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는 했다라고 같이 말씀드립니다. 동문서답이하게 하셨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정희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 계속 그랬죠. 박정희.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만나고 새마을 그게 가서 뭐 강조하고 뭐 저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네. 전국의 보수 세력에게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군요. 그런데 예, 예.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예. 아이 뭐 언제적 박정희인데 지금 와서 또 계속 박정희만 찾아다니지 왜 대구만 가지? 이러한 반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행보를 넓히잖아요. 대전도 네. 가고 어디도 네. 가고 하는데 네. 제 말은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네. 그 이상.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네. 이명박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낼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전 성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아. 그 대표님하고는 다르게 97년 대선 때 네. 이회창 전 후보 그리고 김대중 후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막 결국에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으로부터 나간 2인제를 잡지 못해서 그 600만 표를 가져가서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보다 선배님이 훨씬 잘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회창 후보에게 찾아가서 무조건 2인제 잡아라. 막 국무총리 자리도 주고 뭐도 줘가지고 그냥 인체 눌러 앉혀라. 일단 대통령 되고 봐야 된다. 그런데 찾아가지 못하고 제안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딴 거보다 그냥 이준석, 유승민이 문제다. 그 사람들 잡아라. 지방선거 이전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되돌려놔라. 그러면은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 난 준석이는 너무 싫어. 유승민도 너무 싫어. 걔네들은 우리 같은 플랫폼에서 정치하면 안 돼. 쫓아내. 전제 조건을 이걸로 해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떠한 정책적인 노선의 변경,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 그렇게 쏙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이 놓은 김에 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봅시다.